안녕하세요. 두 모녀가 이렇게 같이 사시나 봐요. 네. 엄마는 이혼하셨고? 네. 이혼한 지는 조금 오래된 걸로 보이시고. 네, 어렸을 때. 모녀가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좀 두 사람이 안 맞는데 성격이. 아이고, 네. 걔도 자식이니까, 그죠? 딸아이가 지금 나갔다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조금 부모하고는 떨어져 지내야 되고, 또 뭐 해외를 나가거나 취업 때문에라도 내 집 밖을 나가서 조금 떨어져서 지내라라는 그게 있어요. 성격도 안 맞고. 네, 떨어져 지냈어요, 계속. 이번 연도 들어서서 딸아이가 아우스 수전 또 조금 걸쳐져서 걱정이 이렇게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 나 혼자 조심해라 소리가 나고. 엄마도 지금 혹시 엄마 혼자 사세요?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지? 네. 동거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엄마, 이 아이가 들어섰을 적에 뭔가 근심 걱정거리를 들고 들어선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남자 조심을 시켰으면 좋겠어. 지금 뭐 아가 다 컸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엄마가 뭐 그거 하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을 시켰으면 좋겠고. 근데 얘가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애를 가져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임신했어. 아직 결혼할 나이가 들어차고 혼인이 이렇게 혼인 대길사가 열리지는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면 결혼시키면 되지 왜? 근데 분위기가 좀 유부남인 것 같아요.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열어봤더니 유부남이더라고요. 유부남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는 만나봤어요, 엄마? 왜? 아니, 내가 만나야 되나 싶어서. 엄마야, 딸을 위한 거면 유부남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남자를 만나든 그 남자의 부모를 만나든 내 딸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을까, 엄마? 그럼 만나서 내가 내 아이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를 다 파고들어서라도 내 아이의 인생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지금 엄마 인생도 엄마 인생이지만 내가 봐선 지금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딸아이가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일단 그 걱정거리를 끌고 들어왔다는 그 자체에 나는 부담감이 더 큰 것 같네. 부담스럽죠. 이렇게 저를 키우는 것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엄마 지금까지 고생하고 산 거는 알겠어. 그 보답을 어디서 찾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엄마한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은신처로 찾아들었다고. 그러면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누군데? 남의 이야기야? 내 딸아이 이야기야? 그럼 엄마는 지금 그 딸을 위해서 누구라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찾아가서 해결을 지어야지. 이게 지금 점집에 들어와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엄마의 딸을 지켜고 해결을 해줘야지. 이걸 누구한테, 신에게 해결해달라 그래? 말도 안 하려고 하고 물어봐. 말을 안 하면 얘기를 꺼내야지. 달래서라도 두 사람이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잖아. 엄청 그리워하는 아이잖아. 그럼 엄마는 얘한테 미안한 게 없어? 키우면서 자식 새끼 하나 키우는데 여자 혼자서 사는 게 진짜 짐이야? 딸이? 엄마, 정신 차리라. 응? 지금 내 아이가 언제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 어? 엄마 딸아이 보내고 나면 엄마 가슴 어떨 것 같아? 지금 내가 만난 남자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인생도 중요해, 물론. 하지만 이 힘없는 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나마 엄마를 찾아 들었잖아. 그러면 해결 방안을 세워줘야 되는 게 엄마다. 자꾸 흐리멍텅하게 있지 마. 그 남자가 엄마 다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 이 딸의 해결을 봐야 되겠다. 아이가 지금 들어선 것도 엄마 내 딸 때문에 애를 낳아야 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딸아이의 인생을 펼치고 살게끔 엄마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아 낳아갖고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 아 낳아갖고 산다 치자.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해외라도 가게끔 그 남자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유부남 새끼를 찾아가든 그 유부남 새끼 엄마를 찾아가든. 아 그런데 나도 이제 좀 크고 그냥 이제부터라도 좀 편해지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날벼락 맞은 것 같거든요. 잘 날아가지 말고 엄마. 빨리 우리 제정신 찾고 와. 와서 어? 딸이 이야기가 속에서 나오게끔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끌어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들 또 속에 쌓아져 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꺼내고 그리고 지금 뱃속에 크고 있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빨리 해결을 지어야지. 그 남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쥐어뜯든 어쩌든 그 딸의 대가 이 대가를 받아야 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찾아가야지. 정신 차려 엄마. 지금 내가 만난 남자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딸아이한테 떨어진 이거 그냥 남의 딸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쟤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야 엄마. 내 딸이야 내 딸. 내 딸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 아휴. 아휴는 무슨 아휴야 엄마. 걱정인 건 알겠는데 나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딸 이거부터 해결 지어봅시다. 지어서 가세요. 그래 가야 돼. 유부남 이건 점집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 인생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엄마가 이 딸 지켜줘. 그게 답이야. 가. 더 봐줄 거 없어.